네, 안녕하세요.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오늘은 고등어 찌낚시하러 나왔는데요. 제가 올해 꼭 잡고 싶던 고기가 고등어 삼치 쭈꾸미였거든요. 요세 가지가 생활낚시 중에 제일 쉽다고 해서 존나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런 삼치 대가리 구경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. 오늘 어떤 멍청한 고기가 저한테 잡혀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,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. 옆에 분이 잡으신 거 달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. 보니까 고등어는 아니고 황어 같은데, 제가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찌낚시를 하고 있는데 밑밥을 안 뿌리면 입질 안 하나 봐요. 그리고 자꾸 엉켜 갖고 엄청 힘드네요. 못해 먹겠어요. 못해 먹겠습니다. 찌낚시 정말 어렵네요. 제가 외항 쪽에다가 짜증나서 원투대 하나 던져놨거든요.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찌낚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. 지금 던져놓은 원투낚시의 입질이 조금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여러분, 보이시죠? 오, 드디어 한 마리. 드디어 한 마리 올렸습니다. 어마어마하죠? 뭐가 묵직한데요? 왕불가사리가 달려 있나 봐요. 아이, 짜증. 제발 바다에다가 쓰레기 좀 버리지 맙시다. 네, 이만 낚시를 끝내고 들어가고 있는 길이고요. 오늘 옆에 분이 잡은 황어 한 마리랑 제가 잡은 가자미 한 마리로 오늘 낚시는 만족합니다. 더 많이 잡으면 용왕님이 노하시겠죠. 뭔 개소리야! 그리고 찌낚시는 아직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낚시 경험치가 1포인트 상승한 걸로 만족합니다. 앞으로 낚시의 왕으로 거듭나는 찌리박이의 모습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. 오늘 속초에서 찌리찌리 찌리박이었습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더 멋진 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다음에 봐요.